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예, 빠르게 달려왔는데 이번에 네 번째 챕터인데요. How.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또 누구에게 할 건지, 왜 우리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노출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컨셉을 도출할 것이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도출된 컨셉을 종합합니다.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내고 여기서 조금씩의 다양성을 주는 건데,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고 다양성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뼈대를 정확하게 만들고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컨셉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된 컨셉과 유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국내외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간을 하고 싶어라고 했으면 국내에서 이런 데 어디가 있는지, 해외에선 어디가 있는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요즘은 자료 수집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 그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건지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요. 실제로 몇 군데를 가보는 겁니다. 실제로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이미지로 본 거랑 가서 느끼는 건 달라요. 이미지로 보는 거는 눈으로만 본 거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맛도 봐야 되고,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향도 맡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우리 카페를,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우리의 컨셉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카페니까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음악을 듣고 향을 맡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건데요. 여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블랙 앤 화이트, 심플, 빈티지, 뭐 프로방스, 스칸디나비안, 아메리칸, 주택개조, 폐공장, 빈티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을 키워드로 뽑아낸 거고요. 이 중에서도 메인과 서브 같은 거를 잘 가져가면 좋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생뚱맞은 거를 갖고 오는 건좀안 맞겠죠. 인더스트리얼과 폐공장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는 거, 빈티지 이런 건 연결이 되는 거지만, 뭐 화려한 색채인데 심플 이런 건안 맞잖아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모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개조 하면서 화이트한 우드 이런 것들은 따뜻한 감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한두 개 정도를 잡아서 우리는 메인은 이건데 서브로 같이 가져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게끔 키워드대로 이렇게 뽑아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안 어울리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고 최대한 과감하게 그냥 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팔당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나와 있는 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컨셉을 계속 잡고 뭐하고 하다가 잡았던 게 휴양지 쪽이었는데 하와이다. 하와이 느낌이 나게 한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잡았고, 그냥 휴양지만 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쇼핑센터 이런 데로 그냥 느낌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 있다 보시면 좀 약간 하얀 건물로 층고가 높고 4층까지 있고, 그래서 그냥 휴양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놀러 가서 쇼핑 갔을 때가 느끼는 그런 약간 뭐랄까 설레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게 하고 싶었고, 편안한 느낌과 동시에 조금 더좀 젊고 힙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써놨는데요.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그리고 가구와 소품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건데, 카페를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보증금이라 될지, 또 있는 자리에 들어왔으면 권리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처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중에 큰 인테리어는 계속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카페가 계속 새로 나오고 있고 트렌드는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그래도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2년에 한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러다가요, 요즘은 6개월 혹은 분기에 한 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테리어는 너무 많은 돈을 주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바꾸기 어렵게 하지 말고요. 바닥, 벽, 천장 이런 것들은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시고요. 가구와 소품에서 변화를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게 라탄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겨울엔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나게 패브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소재나 소품을 통해서 변화를 주면 훨씬 컨셉 변화하는데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가구 코디네이팅은 추가적으로 뒤에 챕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시간이 포토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카페를 준비하면서 포토존 잘 만들어야 된다. 포토존 잘 만들면 자연스럽게 마케팅되고 자연스럽게 컨셉 잡힌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포토존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들였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